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이세나입니다. 요즘 눈이 유난히 뻑뻑하다든지 밖에 나가면 눈물이 흐른다든지 하는 경우 있으신가요? 겨울이 되면 손이나 얼굴 같은 피부만 건조한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눈, 안구도 마치 가뭄처럼 건조함을 느끼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각막이 말라서 시력이 저하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전문가와 함께 겨울철 안구 건조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백병원 허양임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실제로 요즘 병원을 찾는 분들 중에 안구 건조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많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안구 건조증이라는 것은 눈물이 부족하거나 오히려 눈물이 지나치게 증발하는 경우 혹은 눈물의 구성 성분 균형이 맞지 않아서 이제 결과적으로 안구 표면이 손상이 돼서 즉 눈에 이제 증상이 발생하는 질환을 이제 안구 건조증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눈이 시리고 또 모래알이 들어간 것 같은 이물감이 있으면서 뭐 콕콕 쑤시는 것 같은 느낌을 호소하십니다. 또 쉽게 눈이 피로해서 잘뜰 수가 없고 또 오히려 눈을 감았을 때 편하고 눈을 뜨면 증상이 심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겨울철에 외출 시에 찬바람을 맞으면 눈물이 줄줄 흐르고 또 심한 경우에는 두통을 호소하기도 하십니다. 또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눈이 약간 충혈되어 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한 번에 나타난 것은 아니고 이 중에서 뭐 하나 혹은 여러 개 증상이 함께 나타날 때 우리가 안구 건조증이라고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 그럼 다른 계절보다 겨울철에 안구 네. 건조증이 좀더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아무래도 겨울철에는 날씨가 건조하고 난방기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또 눈에 직접적으로 찬바람을 맞게 돼서 안구 건조증이 악화될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나이가 중년 이후에 이제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안구 건조증의 대표적인 원인이 눈의 노화이기 때문입니다. 네. 나이가 들면 눈물을 분비하는 기관인 눈물샘이 막히거나 위축이 돼서 눈물이 잘 나오지 않게 되기 때문인데요. 또 눈물의 주된 성분인 물, 기름, 점액 같은 것들인데 이 중에 기름은 눈에 눈물의 증발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노화가 되면 기름이 분비되는 눈꺼풀에 있는 메이봄선이라는 것이 위축이 되면서 안구 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젊은 층에서도 안구 건조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이후에는 아무래도 콘택트 렌즈를 착용을 하거나 시력 교정 수술을 받은 사람의 수가 많아졌고 또 TV나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을 증가하는 것 같이 눈을 혹사하는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 주변에 보니까 이 안구 건조증 현상이 나타나도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병원을 찾지 않고 방치하는 분들도 많던데요. 네. 오랜 시간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네. 안구 건조증은 몸에서 눈물을 적게 생성하는 게주 원인이기 때문에 완치는 사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증상을 호전시키고 염증 반응을 가라앉히기 위한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맞는 치료를 받게 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뭐 비교적 증상이 경미하다고 해서 치료를 미루다 보면 각막에 상처가 생기고 혼탁이 생겨서 시력 저하 등의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그와 반대로 눈물이 자꾸 흘러내리는 증상을 눈물 흘림증이라고 한다고 네. 하는데, 이 눈물 흘림증 환자 중에도 안구 건조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눈물 흘림증은 눈물이 지나치게 많이 나오는 것인데, 이 눈물에 배출되는 길인 누도에 장애가 있을 때 발생을 하겠고요. 최근에는 안구 건조증 증상이 있는 경우에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구 건조증으로 눈물막이 불안정해져서 오히려 반사작용으로 눈물이 과다 분비되는 것인데요. 이러한 눈물 흘림증은 겨울에 차갑고 건조한 바람으로 눈시림, 쓰라린 현상이 나타날 때 더욱 악화되기가 쉽습니다. 또 눈물과 함께 눈곱이나 고름이 나오는 경우에는 염증이 확산돼서 주위 조직과 눈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했다가는 뭐 눈물 주머니염이나 눈물 소관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겨울철 우리의 눈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우리 겨울철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눈을 자주 깜빡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습기를 사용해서 뭐 실내 습도를 60% 정도로 유지하고 하루 3회 이상 환기시키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하는 경우, 또 독서를 할 때에는 10분 단위로 눈의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겠고요. 요즘처럼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이제 선글라스나 안경을 착용하고 또 가급적 실외 활동을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히터의 바람은 눈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겠고요. 또 평소 눈꺼풀을 청결히 하는 것도 염증의 발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안구건조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콘택트 렌즈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안경 착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인공눈물은 성분이나 형태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분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수분을 공급하는 용도로 쓰이기도 하지만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종류로는 뭐 액체 상태인 점화액이나 뭐 겔, 연고 같은 타입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점화액 같은 경우는 사용도 간편하고 효과가 즉시 나타나기 때문에 평소에 휴대하면서 건조할 때 수시로 넣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약효 지속 시간은 길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겔이나 연고 타입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 눈 건강에는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우리 몸에서 특별히 또 중요한 기관인 만큼 좀 조심하고 또 건강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구건조증은 전체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매우 흔한 안구 질환입니다. 때문에 관과하고 넘어가기가 참 쉬운데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비교적 증상이 경미하다고 치료를 미루다 보면 시력 저하 등의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이 우리에게 보내는 사인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증상이 있으면 안과를 찾아가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